라고 해서 스마트 글라스입니다. 네. 저희는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에 저희 솔루션을 얹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온 건데요. 조금 크게 말해 주셔야 돼요. 네. 이거는 찍고 있었다. 네. 산업용 이제 글라스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작업 현장자가 이 안경을 쓰고 웹의 앞에 앉아 있는 전문가가 이 시선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. 네. 그러면 이 화면을 여러 사람이 같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동시에 같은 화면을 본다는 거죠. 네, 네.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일단 목소리나 아니면은 이렇게 텍스트 기능이라고 해서 안경 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게 이게 화면에 뜨나요? 네, 이 안경 안에 실제로 뜨게 되고요. 그리고 단순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면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눌러서 화면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남길 수도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이상 또 보이나요? 네네. 아 그럼 어찌보면 양방향 통신이 되네. 그렇죠.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. 다른 곳에. 그리고 예를 들어 설계도가 필요한 현장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화면 종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설계도 같은 도움을 보내면 이걸 그림으로, 보면서 네. 이게 또 안경에 또 그 그림이 닿게 되는 거죠. 제가 이거 잠깐 써봐도 될까요? 네. 지금 제가 이거 쓰고 있는데요. 화면이 지금 옆에 지금 보이거든요. 이 화면이 지금 여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? 여기. 네.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여기 뜹니다.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와서 공사장에 와서 뭔가 열려고 해요. 저 화면이 그대로 지금 전달돼서 보이죠? 그래서 제가 뭔가 시설 모르는 거 와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동시에 내용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걸 찍으면은 이 내용을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필기를 하거나 보내면은 이 내용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통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. 기분이 나와. 근데 이거 드론하고도 연결 가능한 거죠. 네, 뭐 드론 연결 뭐 여러 가지 가능한데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